book that I wrote, or all the words that we spoke. Yeah, only with our eyes.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속해 있는 폭스바겐 그룹의 연구소가 함부르크의 도심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폭스바겐이 독일 주요 도시의 실제 주행 환경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이저 스캐너, 카메라, 초음파 센서와 레이더를 갖춘 이 골프 차량 5대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주행을 위한 디지털 테스트베드의 3km 구간을 주행하게 된다. 테스트 결과는 모든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자율주행에 관한 그룹의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개별 이동을 최적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악셀 하일리 엑셀 하일리 폭스바겐 그룹 연구소장은 이번 테스트는 도시의 인프라 요건과 기술적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가올 미래의 운전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차량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지능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도시는 차량들이 교통신호와 교통관리 시스템, 그리고 다른 차량들과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주행을 위한 9km 길이의 디지털 테스트베드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함부르크에 건설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함부르크는 인프라 대차량 I2V 및 차량 대인프라 V2I 통신을 위한 구성 요소와 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폭스바겐과 함부르크시는 디지털화를 통해 교통 흐름을 더욱 최적화하고 도심 내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미하일 베스트하게만 마이클 웨스시즈맨 함부르크시 경제교통혁신 상원의원은 2년 반 후 함부르크시에서 개최될 세계지능형 교통시스템 총회의 핵심 주제는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며 함부르크시의 전략적 파트너인 폭스바겐이 우리의 디지털 테스트베드의 최초의 사용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함부르크를 지능형 모빌리티의 모범도시로 발전시키고 2021년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프로젝트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그룹 연구소가 개발한 이 골프는 11개의 레이저 스캐너와 7개의 레이더, 1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이 골프의 트렁크에는 노트북 약 15대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내장돼 있다. 단 센서 기술과 결합된 이 엄청난 컴퓨팅 역량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다른 자동차, 교차로, 주행 우선권, 주차 차량 및 이동 중 차선 변경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최단 거리에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수집해준다.
정보의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인공지능은 관련된 모든 사물을 입력하고 잘못된 경보 없이 반응해야 한다. 전상의 이유로 함부르크시 내 모든 주행 테스트 중에는 특수 훈련된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차량에 탑승해 모든 주행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한 모든 데이터 보호 규정이 충실히 적용된다. 폭스바겐 그룹 연구소는 모든 도로에서 레벨 5까지의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브랜드 및 그룹 내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도로 위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법 체계의 변화와 필수 인프라의 제공이 요구된다. 중화위 핸들 없는 자율주행 버스 내놓는다. 자동차 기업 둥펑과 협력. 이달 중 공개 예정 지디넷 코리아 유효정 중국 전문 기자 중국 허위가 자동차 기업 둥펑과 손잡고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가 이달 공개된다. 인공지능 AI로 조작돼 핸들이 아예 없다. 화웨이의 자동차 산업 본격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와 둥펑은 이달 말 열리는 상하이 자동차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버스 쉐어링밴 쉐링밴을 정식 공개한다. 두 회사는 최근 중국 후베이성 샹양시 정부와 협약을 맺고 스마트 자동차 제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쉐어링밴 출시를 위해 화웨이는 차량용 통신, 오지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았다. 정보 제공과 차량 관리, 교통 조율, 기기 관리 등 기능도 개발했다. 단순히 버스가 아니라며 모바일 외출 서비스 플랫폼이란 서브네임을 달았다. 향후 산업단지 등에서 공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로 운행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쉐어링밴은 핸들이 없다. 브레이크 혹은 엑셀 등 장치도 없다. 유리창 프로젝션을 통해 각종 정보가 디스플레이되며 손짓으로 문을 열거나 닫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내 프로젝션으로 영화도 볼 수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두 자리씩 세 줄로 여섯 개의 좌석이 있다. 운전석과 핸들이 없다 보니 공간 활용을 늘려 좌석 간 거리가 일반 6좌석 버스보다 넓다. 차의 좌측에 양쪽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형식의 차문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이다.
친환경 방식의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이브리드형인지 순전기차인지 혹은 가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여러 IT 기업이 자동차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화웨이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둥펑 이외에 최근 전기차 기업 BYD, 창안자동차 등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27일 화웨이와 BYD가 협력 협약을 맺고 자동차뿐 아니라 철도에 이르는 다양한 교통 분야에서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